오늘 이제 그 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마 벌 키우는 거랑 생물 다양성이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게 과연 어떻게 ESG랑도 연결이 돼?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현재 올해 11년 차. 네, 지금 그런 소셜 벤처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뭐 도시에서 벌을 키우고 있고 여기 옥상은 현재 명동 유네스코 회관 옥상입니다. 그 명동의 유네스코 13층 옥상에서 저희가 벌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가 이런 장소들을 여러 군데 지금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화국은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전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운다. 헌법 1조. 만약에 저게 진짜 헌법 1조였다면, 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일어났냐? 프랑스에서요. 하원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2021년도에 그 방금 말했던 저 문장이 통과를 했고요. 아쉽게도 상원에서는 통과하지 못해서 헌법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기후변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벌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벌이 사라졌거든요. 어느 정도나 사라졌냐? 2009년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종벌이라고 하는 벌이 거의 90% 가까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2022년, 2023년, 그때 대략 한뭐 200억 마리의 벌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율로 따지면 한 30에서 40% 정도 사라졌을 거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사실 꿀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야생벌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벌은 더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2006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30에서 40% 가까운 벌이 이미 사라졌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벌이 사라지면 과연 어떻게 되냐? 벌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분매개, 꽃이 잘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잘안 맺게 되고 새들도 같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인 환경단체 어스워치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구에서 절대 사라지지 말아야 될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벌을 꼽고 있습니다. 뭐 다른 다섯 가지도 다 중요하지만 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벌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기후 위기도 그렇고 농약도 그렇고 진드기나 질병, 뭐 사육 방식, 뭐 단일 경작 모두 다 인간의 활동에서 기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벌의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어든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어반비지 서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저희는 양봉회사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저희는 꿀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는 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벌을 둘러싼 도시환경에 그 집중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생태 감수성을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회사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따라서 이 다섯 가지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비프렌들리한 스페이스를 만드는 일과 비프렌들리한 피플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양봉이라고 하는 거는 꿀보다는 벌의 활동에, 그리고 벌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점에서 도시에서 벌을 키우게 되면 꽃의 발화율이 한20% 정도씩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곤충들이 더잘 서식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걸 먹기 위해서 소형새가 유입되고, 도시 생태계가 조금씩 나아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뭐, 도시라고 하는 공간이 벌이 살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긴 합니다. 겨울 동안의 생존율도 보시게 되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꿀의 생산량도 훨씬 더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도 훨씬 많고, 시골보다 농약이 사용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벌이 살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아마 국내에서 서식하는 벌의 종류를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손가락 몇 개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벌의 종류만 하더라도 5천 종이 넘습니다. 5천 종안 넘고요. 정확히 따지면 4천 한 300여 종 되는데 그 정도의 벌이 굉장히 많은 벌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대부분 알고 있는 벌은 꿀벌이죠. 근데 이 꿀벌은 벌을 만약에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꿀벌은 고작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그런 야생벌이거나 아니면 야생에서 단독으로 생활하는 벌이거나 기생성 벌, 뭐 이런 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런 녀석들은 사실 꿀벌이 워낙 아이돌 스타처럼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 그늘이 너무 많이 져 있죠. 그래서 야생벌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존재들이고,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 저희가 다 야생벌들을, 야생벌들 표본되어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벌들을 위해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식지의 보존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꿀벌은 옥상이라든지 이런 양봉장이 필요하고, 야생벌은 흙이나 모래 아니면 빈 구멍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보면 뭐 불투수성이라든지 아니면 포장되어 있는 면적들이 너무 많이 넓다 보니까 흙이나 이런 모래들이 있는 공간을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공간들이 야생벌에게는 굉장히 취약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먹이가 필요합니다. 먹이는 당연히 꽃과 꽃가루죠. 그래서 도시 정원이라든지 도시숲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이 뭐냐면, 이건 네덜란드의 꿀벌 정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꿀벌 정류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식물들의 이렇게 더위에 좀 강한 식물들 위주로 심어서 벌들이 여기에 날아와서 물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약간 정류장처럼 그렇게 해놓은 곳인데, 네덜란드에서는 이걸 한 400개 정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히 늘어나 좋았고 한 20% 정도가 넘는 벌의 개체수가 많이 더 늘어났다, 이런 보고들까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런 면에서 도시에서 양봉장을 지금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호텔 옥상입니다. 호텔 옥상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여의도에 있는 여기는 그 스카우트 빌딩, 이렇게 옥상에서도 벌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동작구에 있는 핸드픽트 호텔에서도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여의도 현대카드에서도 키우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네스코 아니면 뭐 대한통운 서울지사에서도 키우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에서도 키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행에, 은행권의 옥상에서도 해서 KB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활동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면 도시에서 벌을 구조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구조를 하고 그 벌들을 도시 양봉장에다가 키우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키우는 분들이 사회 소외계층 분들이 벌을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꿀을 판매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재투자되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벌들이 그럼 얼마나 많은 벌들이 있길래 그렇게 구조해가지고 키울 수 있냐라고 하는데, 소방관 분들이 전국에서 출동하는 건수가 약 68만 건인데 그 중에서 15만 건이 벌집 제거해달라고 출동하는 건수예요. 예, 소방관들은 따지고 보면 불 끄러 다니는 것보다 벌집 제거하러 가는 게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만큼 이분들은 자기의 본업이 아닌 거에 지금 더 시간을 쓰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그 고스트버스터즈 영화 보면은 이렇게 그 귀신 이렇게 잡아들기 위해서 그 매는 그런 청소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청소기를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이렇게 여기 이게 벌이 있는 건데, 그런 벌들을 이런 잡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잡은 벌들을 이런 양봉장들에서 키우고 있고, 그 키우는 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한 7군데에 18,000그루의 나무들을 심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랑 저희가 함께 할 때 과연 측정 가능하냐,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런 측정 가능한 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꿀 속에 들어오는 꽃가루를 분석을 합니다. 그럼 꽃가루를 분석해 보면 그 벌의 활동 반경이 대략 2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벌의 활동 반경이 2km 내에 그 안에 뭐 그 꽃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KBS랑 그다음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랑 지금 같이 해서 그 조사하는 건데, 실제로 거기 그 KBS 주변에는 자주달개비속, 양개비속 뭐 이런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런 식의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그 지역의 꽃 지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 데이터들을 기업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 기업들은 그 지역에 뭐 벌을 위한 식물이라든지 꽃을 심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조금 더 복원하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들을 같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을 지키는 활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서식지를 보존하거나 농약을 절감하거나 종보존, 도시양봉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안젤리나 졸리가 옛날 2021년도에 한번 했던 사례예요. 네, 안젤리나 졸리가 세계 벌의 날이 5월 20일인데 5월 20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알리는 활동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살충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점점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일들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기관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네이터 가든들을 조성해서 단순히 벌뿐만 아니라 벌과 수분매개를 할 수 있는 곤충들을 위한 그런 서식지들을 같이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점 중에 하나가 야생벌을 위한 비호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그 신규 프로젝트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해외에서는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리드라고 하는 그런 제일 유명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면 탄소뿐만이 아니라 탄소나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도 같이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부동산 자산운용 또는 건설사들이랑 같이 손잡고 그걸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리드를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팀들에게 저희가 이제 같이 뭐 도시항공 을 하다 보면 또는 야생벌을 위한 서식지를 만들면 거기 리드 항목 중에서 포인트를 주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리드를 받으려고 하는 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건물들에게 저희가 지금 다 이렇게 이런 도시항공들을 곧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ESG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ESG를 하려고 하는 건축주, 건축 아니면 건물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들도 이득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ESG나 아니면 뭐 CSR 이런 것들이 자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할 명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명확한 명분과 뭔가 그게 자신들에게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저희도 벌을 같이 지켜나가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